최근 1인 방송이 인기인데요. 올림픽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주인공이 돼 평창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I've arrived in Pyeongchang. We've got a lovely rug, Team GB. It's pillow. 영국 스노우보드 선수 에이미 퓰러가 만든 1인 방송. 거실부터 침실까지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선수촌 자신의 방을 소개합니다.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경기가 없는 날에는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도 보여줍니다. 미국의 스키 선수 데이비드 와이즈는 올림픽 출전을 기념해 몸에 새겨 넣은 평창 올림픽 로고를 자랑합니다. 올림픽 개막식도 독특한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생중계됐습니다. So that's the stadium. It's huge open air stadium. This is gonna be pretty sweet.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부터 입장하는 순간까지 올림픽 중계 방송에는 없는 생생한 화면입니다. 일단 못 보던 장면들을 막 보는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선수들이랑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참신한 것 같고 특히나 인터넷 세대인 저희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나. 소통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집합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부터 유니폼 배급까지 여과 없는 일상입니다.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신세대 선수들. SNS가 가져온 올림픽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